지훈님도 주식할 줄 알잖아. 본인이 세력이었잖아, 한 번은. 잘 알잖아. 나쁘지 않아. 이거 한번 이거 뚫어야 돼. 이 자리. 왜냐면 이 구간이 정규님 잘 알잖아. 매집이잖아. 그러니까 고려산업, 이왕이면은, 지금 지수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지금 자리 묻으면, 21선이, 지금 우상향을 틀었잖아. 시크릿 님이 행동도 잘 해야 되고 이미지 관리 엄청. 그럼 타이밍은 여기야. 우리가 고려산업을 내가 들어가서 이걸 빼먹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요만큼 빼먹고 나왔단 말이야. 지훈님. 재훈님도 나머지않게 많이 아는 걸 알고 있어. 주식에 대해서. 그러려면은 지금 지수가 안 좋잖아. 그죠? 근데 얘는 코스닥 중소기업 아니야. 그죠? 자산 대비 20% 저평가고 823억짜리 올해 실적이 작년만큼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타이밍만 잡으면 돼. 지훈님, 그지? 저평가에 마진율이 얘가 고려산업이 약 한 8% 마진율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저가에만 들어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따. 그럼 어디 타이밍을 잡으면 최고 좋을까? 자, 이평선을 봤을 때 얘는 들어올릴 때 61선이 우상향을 틀 때가 최고 안전해요. 그죠? 이 자리도 그렇고. 끝 마무리, 이제 나 들어 올려요 한 타이밍이 61선이야. 그죠? 여기 제 여기서 앞에서도 한번 보면. 그죠? 이 자리. 그죠? 근데, 요거는 조금 실력쯤 있다고 하는 애들이, 하는 방식이고. 나는 어느 자리, 이제 61선인지 틀었잖아. 그죠? 틀었죠. 고려산업. 나는 여기서 눌림목이 들어오고 들어간다. 눌림목이 들어오고 들어올리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의 포인트에서는 나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냐. 얘를 듣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안 들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 이평선은 2일선을 그려요. 2일선? 2일선 좋아. 2일선을 그려놓고. 2일선. 이평선 2일선 잘 안 써요. 정지훈님. 시크릿님, 리딩 하는 애들만 써. 어떤 리딩? 세력에서, 세력 옆에 붙어서 리딩 하는 애들만 2일선을 써요. 옛날하고 틀려, 정지윤님. 정지윤님이 옛날에 리딩 했던 방식하고 지금은 많이 또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2일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꺾이고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2일선이 내려왔다가 들어 올리는 타임. 2일선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일선이 따라오고 21선이 따라올 거야. 그러면 2일선이 우상향으로 틀 때, 그때 타이밍을 잡으면은, 한 푼이 돼도 싸고, 안정권을 살 수 있어. 아셨죠? 나는 이 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싸다는 거야. 3,200원이 비싸다고. 나는 여기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 여기 들어서 빼먹고 나온 거란 말이야. 여기 앞에 보면 고려산업 3.09 빼먹었죠. 여기서 3.09 요것만 빼먹었구나. 여기 들어가서 요거 빼먹었나? 하여튼간에 여기서 요만큼 빼먹었나? 한번 빼먹었어요. 3.09. 네, 지금 가격은 비싸다고. 그러니까 내려오거든. 2일선 우상향을 틀 때. 그러면은 얘가 들어올릴 때쯤에는 21선이 내려오면서 만날 거야. 5일선, 11선, 21선이 2일선하고. 그러면 여기서 1선이 들어오고 한번 올려주면은 5일선이 따라오고 21선 천천히 오겠죠. 여기서 좀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쌍바닥을 그릴 수도 있고 뭐 2일선 쌍바닥을 그릴 수도 있고 5일선 쌍바닥을 그리고 갈 수도 있겠죠. 전화하면은 여기서 이 부분에서 2일선이나 5일선을 중요시 여기서 들어 올리는 자리에서 타이밍을 봐. 그럼 지금 얘가 일단 꺾인 이유가 뭐냐. 지수의 영향을 받겠다는 의사가 또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지수의 영향을 이 친구는 받고 가게 된다면은 꺾여 따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천 안 합니다. 여기서 내려왔다 들어 돌릴 때 그때 타이밍을 노리세요. 알았죠?